네,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감북대교회 모든 사역자, 그리고 조장, 예비 사역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고 또이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우리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사역자와 조장들, 또 귀한 예비 사역자들과 성도님도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포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모든 가정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오직의 영적 상태와 기도 집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계속하고 있는 이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해서 제가 어떤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무슨 깊이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왔던 것들, 어쩌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가장 기초가 되어진 이야기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은, 제자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점검해 볼까요? 나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점검해 볼까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자세. 그러면 나의 말씀 집중은 또 어떠한지, 또 오늘 나의 기도 집중은 어떠한지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본과 기초를 점검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긴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짧은 길을 가고 짧은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여정을 가야 하겠죠.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여정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긴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기초와 기본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들을 본다고 할 때에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어떤 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초와 기본을 점검하는 무엇을 갖느냐? 전지훈련. 뭐 야구 같은 경우는 스프링 캠프를 꼭 갔습니다. 왜냐하면 야구, 프로야구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144경기를 우리나라 치르는데 한 8개월 정도 되어져요.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38주 동안 경기를 치릅니다. 개월로 따지면 이건 역시 한 8주, 8개월, 9개월 되겠죠. 굉장히 긴 여정을 가는 그 시작점에 무엇을 점검하느냐? 훈련을 하면서 이 선수들의 가장 기본기, 기초,
뭐 공 잡는 법, 공 던지는 법, 달리는 법, 뭐 수비하는 법, 공격하는 법,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점검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목요 사역자 조장 이 시간이 우리가 기초와 기본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매주 메시지를 통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엔 뭘 할 생각이냐? 본격적인 온라인 집중훈련을 시작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점검되어지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개개인마다 세워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뭐에 대해서냐?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이다라고 말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성경의 인물들도 역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이 기도 생활, 기도 시스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시고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선포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 영적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축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즉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에 뭐 기도 집중에 대해서 다 정리한다. 시간이 모자르죠. 부족하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점검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틈나는 대로 한번 계속 나눠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오늘은 한번 크게 한번 둘러보고 점검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붙잡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무엇이냐? 바로 야복강을 떠올립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고 싸운 야고. 그래서 이런 이미지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뭔가 투쟁하고 뭔가 전투에 임하는 이제 병사들처럼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이제 신앙에 뭐가 많으냐? 통성기도 막 크게 막 부르짖는 거죠. 막 싸우듯이 막 달라고 구하고 막 또는 철야기도 밤새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저도 신학생 때 막 이렇게 신학생들끼리 그 신학교 뒤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산기도, 밤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막 부르짖어야 되고 밤을 새야 하고 뭔가 나무를 잡고 뿌리를 뽑아야 하고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365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부담되는 거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부담되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도라고 할 때 이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싸워야 될 그런 시간표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선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투쟁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교제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 봤더니 뭐 여러 사람 있겠지만 모세와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그러죠. 출애굽기 34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다윗 역시 시편에 나온 모든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친근하게 나아갔고 하나님께 얼마나 이게 가까이 갔는지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죠. 이렇듯 기도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킬링어란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단순히 말로만 하느냐?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말로만 사귑니까? 아니요. 말도 하고 때로는 가만히 손잡고 앉아있기도 하고 서로 즐거운 취미생활들을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고 감정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글로 노래로 어떤 표현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모든 걸 가지고 연애를 하죠. 그것처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라 할 때는 나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느냐? 오늘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귐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난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젖을 땐 아이처럼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젖을 다 먹은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젖된 아이가 젖을 다 먹은 배부르게 먹은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달라고 막 보채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지만 부산하게 막 두리번 거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평온하고 고요하게 뭘 느끼냐? 엄마의 체온을 느끼며 평안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결로는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코로는 엄마의 향기, 채취를 느끼고 눈으로는 엄마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온전히 뭐로 엄마로 즐거워하는 게 바로 젖을 다 먹은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그걸로 즐거워하는 것. 그때 이 아이는 사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또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엄마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마치 젖을 다 먹어 배부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온전히 모든 걸 통해 엄마를 느끼며 안겨있듯이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희망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나의 영혼아 젖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본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귐 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오직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이냐?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오직의 기도, 사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 기도 속에서 평온과 고요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도다. 그럼 이 말에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도 생활을 이루는 건 너무나 마땅한 거라는 거죠. 왜냐? 왜 당연하고 왜 마땅합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기도. 그 소통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존재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어디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은 기도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럼 또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세상에 역사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영적 싸움이란 걸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대적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하고 있는 세상 임금인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떤 나의 힘이나 어떤 무력이나 어떤 지력이나 그런 걸로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오직 기도를 통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 붙잡은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은 그 기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는 꺾여져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흑암의 모든 괴계는 다 파멸되어집니다.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힘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거죠. 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보고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로 가기 때문에 이 길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가운데 내 한치 앞도 모르고 갈 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느냐? 나그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초행길 같은 경우는 뭐 믿고 갑니까? 내비게이션 믿고 가죠.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내비게이션이 가라면 갑니다. 어느 길은 초행길은. 그처럼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온전하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패싱, 아예 지나치고 자기 뜻대로 갔을 때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그 기본 족속들을 종으로 맞아들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어지죠. 또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다 응답하셨는데,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야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구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니까. 그래야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알고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게 된다? 너의 힘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또는 너의 노력으로 했다라고 또는 너의 방법으로 했다라고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으니 뭐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가 들으신다. 또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얻은 줄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 기도하라는 거죠. 응답받는다면 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근데 로또를 안 긁는다?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것 없죠. 긁어야죠, 무조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구하면 주신다는 걸 아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 첫 번째로 무엇이냐? 기도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무엇을 가져냐?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우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하냐? 응답받을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구하는 건 다 받을 줄로
믿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응답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꼭 어떤 직접적인 것 또는 딱 눈에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내 눈에 드러나는 것, 내가 구했던 것에 직접적인 것만이 응답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보면 어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사과를 달라고 간구한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사과 한 개를 주는 대신에 작은 사과 씨를 주면서 그것을 땅에다 심고 매일 거기에 물을 주라고 아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착한 아이가 이제 씨앗을 심고 순종하여 하루 이틀 물을 주는데 당장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루 이틀 계속해서 물을 주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자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더니 한참 뒤에는 큰 사과나무가 돼서 수많은 사과 열매를 이 아이가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냐? 왜 내 손에 사과를 안 들려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한 사과 안 주고 씨를 심으라고 합니까? 왜 내가 구한 사과 안 주고 물을 주라고 합니까? 왜 내가 구한 사과 하는 말씀대로 씨를 심고 물을 주는데 왜 사과 안 생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과를 달라고 했던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든 순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씨앗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을 주시면서 날마다 물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도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리고 싹을 틔운 다음엔 줄기가 자랄 수 있도록 줄기가 자란 다음엔 열매를 맺히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돌봐주셨던 역시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열매 맺히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A를 구하면 A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A를 구했을 때 A 다시를 주기도 하시고 A를 구하면 B를 주기도 하시며 A를 구했을 때 A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A든 A-든 B든 A로 가는 과정이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거죠. 그걸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에 기도하소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 기도의 시작이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면 그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고 또는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분들을 봤을 때 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내가 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가 안 오면 구할 게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안 오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힘든 거 오면 기도하고 힘든 거 안 오면 기도하지 않고 구할 게 없다 생각하니까 그때만 기도하지 이 기도 생활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환경과 상황이 녹록하거나 녹록하지 않거나 평탄하거나 상관없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뭐하라 그러냐?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져요. 처음에는 말씀 잡고 하는 기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그 기도가 늘어갈 겁니다. 예전에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서는 무슨 표현을 하셨냐? 기도의 줄을 잡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줄이 잡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친하게 지내니까 할 말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기고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 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기도할까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8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138 아닌 것이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내용 없고요. 다른 기준 없고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거 구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말씀 집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분명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구나. 그것에 감사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믿고 그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구나. 그걸 오늘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확인하고 누리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아,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현정과 만남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미리 확인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붙잡는 게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그리스도 누리는 나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사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성령과 그 오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237나라 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걸음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직액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자에게 주시는 오력과 237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올바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거 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구하십시오. 여기에 도구되어지, 여기에 통로되어지, 여기에 쓰임받게 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구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정시로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의 아침이나 또는 아침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의 밤이나 또는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집중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이걸 꾸준하게 이 리듬을 가지고 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이 꾸준하게 리듬을 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영적 루틴이라고 하죠. 정시기도. 나의 영적 상태를 정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갖는 나만의 루틴. 이 루틴을 통해 뭐하냐? 마음속에 생겨지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생각들, 감정들을 하늘의 앞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루틴을 갖는 거죠. 이걸 매일 지속하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보거나 또 성공자들을 보면 항상 이걸 가지고 있죠. 나만의 루틴. 누가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모르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속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또는 다른 구별된 게 나온다라는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서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자, 정시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루틴을 만들고 리듬을 갖췄다면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 이 상태를 나의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정시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씀 붙잡았다면 그 언약을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뭘 확인하게 되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전에 몰랐던 것들인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그러니 가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확인 안 했다면, 들지 못했다면 가서 부족함이 없는데 몰랐겠죠. 쉴만한 물가에 있는데 몰랐겠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데 깨닫지 못했겠죠. 그래서 정시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연결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확인하십시오. 생생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깊은 기도 속으로, 집중의 기도 속으로 정말 하나님께 깊이 있게 소통하는 나만의 그 소통의 시간 속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어떤 것 나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이때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진짜 깊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참된 치유가 내 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 24 하는 거예요. 나의 수많은 틈들이 있습니다. 나의 수많은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수많은 빈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틈과 그 모든 빈 시간들을 말씀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우고 오직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이 채우는 시간 24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배경과 연결되어지는 237 영적 통신망의 축복이 나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또 무엇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죠. 이루어집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그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반드시 흑암 권세가 꺾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꺾여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할 때 흑암 권세는 꺾여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완전히 꺾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흑암이 꺾여진 증거로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 증거로 보호자의 배경이 연결된 증거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증거로 흑암이 꺾여진 증거로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을 담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에 집중해 보시고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시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로 무시로 깊은 기도와 24기도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강남 강북 대교구의 성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션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드린 미션도 있지만 여러분도 말씀드리면서 개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각자의 미션을 한번 붙잡아 보시고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해볼까요? 나만의 기도 스케줄 만들어 보십시오. 나만의 기도 방법 찾아보시고 나만의 기도 내용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훈련이 마치시면 반드시 포럼을 나눠주세요. 각 구역별로
또 지역별로 포럼을 나눠주시고 그 포럼의 내용들을 또 서로 소통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훈련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포럼과 미션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훈련입니다. 그리고 포럼과 미션을 붙잡았다면 실행까지 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훈련들은 받은 말씀들은 모든 강남 강북 대교구의 사역자와 조장들과 예비 사역자들에게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사귐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고 맛보는 증인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확신과 올바른 말씀의 집중과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정시로 무시로 집중하여 24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자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가운데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